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충진의 대표입니다. 오늘은 2021년 8월 28일 토요일입니다. 8월 마지막 주 주말인데요. 애견인 여러분 한 주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주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그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그 추석 전에 선산에 벌초를 하러 왔습니다. 저희 그 요 할아버지께서 고향에 들어오셔갖고 지금 할머니 할아버지들 일대 이제 2대 할아버지 여기 3대 할아버지 이제 4대 할아버지 쭉 해서 이렇게 내려가는데 저희 집이 경주김씨 계림공파 그 27대 종손입니다. 그래서 벌초를 다 마무리 지금 하고 한참 명당입니다. 이게 지금 좌측편에서 보면은 우리나라 태극기 전도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청 호반인데 이 전에는 저쪽 앞에 보이는 산 밑에 그쪽에 물이 흘렀습니다. 이제 개울 가갖고 뭐 고기도 잡고 수영도 하고 했는데 지금 이제 대청호가 생기면서 이게 물이 담수돼서 지금은 이쪽에 이제 한 10뿌락이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고향을 지키고 계신데 저 현재 그 저희 셋째 작은 아버지가 이렇게 사시다가 돌아가시고 숙모님만 살고 계십니다. 고향을 지키면서 저희 그 삼형제가 마지막 벌초하고 이게 추억이 많습니다. 뭐 옛날에 꽁도 잡고 토끼도 잡고 그 동무들하고 물놀이도 좀 하고 빨개 벗고 놀던 그 추억이 많습니다. 여기 할아버지가 저희 그 아버님 위에 이제 그 할아버지 김자 용자 기자 쓰시는 분 어르신인데 용자 기자 쓰십니다. 그래서 젊은 나이에 일제시대 그 창씨개명에 반대하시다가 40대 초반에 돌아가셔가지고 50대 초반인가 제가 알기로는 근데 아주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습니다. 여기 이제 윗대 할아버지도 있고 여기는 이제 그 밑에 갈라진 분들 이렇게 쭉 있습니다. 요 밑에 다 우리 경주김씨 계림공파 옛날에는 저 앞산도 거의 저희 땅이고 어떻게 지금 물에 잠긴 데가 다 저희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고향에서는 그래도 좀 땅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랬는데 근데 그 저희 할아버지 때에서 재산이 거의 뭐 한 80% 이상이 수탈당하셔갖고 저희 때는 뭐 이렇게 넉넉하게 살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습니다. 이렇게 덥지도 않고 바람이 선선하니 분이 나름대로 그 가을 전형적인 가을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소나무가 아주 멋스러운 소나무가 있어서 그늘을 씌워주고 있습니다. 이 진돗개가 사실 일반인들이 그 키울 수 있는 그런 흔한 그 진돗개가 아니었습니다. 과거에 진돗개 한 마리 하면은 황소 한 마리 두세 마리 가격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개들이 현지에서 모든 개가 그랬냐 그게 아닙니다.
어떤 그 표준에 의한 게 4대 3수에 맞고 모질도 길고 좀 탄탄한 개들이 흔히 말하는 겹게 그런 개들이 아주 그 육지로 비싼 가격에 팔려 나갔는데요. 지금은 좋은 개를 구하기가 사실 더 힘듭니다. 여러분들도 다 알다시피 삼성그룹에서 한 150마리 아주 좋은 개를 빼냈는데 그런 개거든요. 아주 탄탄한 개. 네. 그런 개들을 기초견으로 해서 지금 이제 제가 개를 혈통보존하면서 좋은 개를 만들려고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뭐 어느 분은 뭐 일부 분들이 뭐 개장수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뭐 저는 개의치 않습니다. 제가 사명감을 가지고 정말 민족의 반려견 아주 좋은 개를 육성해서 애견인 분들 저하고 뜻이 맞는 분들께 제가 보급한다 그런 사명감이 있습니다. 그 사명감 속에는 나라를 지키는 만큼 강한 그런 그 저만의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뭐 가축을 키우듯이 그렇게 개를 키우거나 관리하는 게 아니고 하루에 3시간 4시간씩 케어해 가면서 정말 그 좋은 사료, 운동, 물 그런 한 마리 한 마리 뭐 보통 3-4시간 관리하는데요. 사실 뭐 어떤 특별한 날에는 거의 일주일에 한 두세 번은 하루 종일 붙어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건 이제 여건이 되기 때문에 제가 합니다. 물론 뜻이 있으니까 제가 그런 일을 하고 있지만은 나름대로 열심히 소명의식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뭐 시간도 되고 어느 정도 경제 능력도 많지는 않지만은 정말 올인하듯이 여기에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분들은 이제 개를 뭐 좋은 개를 가지고 키우시는 분들 있지만은 그분들이 이제 사실 개를 키워서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생업이 다들 있습니다. 뭐 자영업을 하시든 뭐 직장을 다니시든 그렇게 활동을 하십니다. 저는 제가 나름대로 이제 나라에서 나오는 돈도 있고 뭐 그 외에 수입들이 있기 때문에 개를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분들보다 더 열심히 개에 몰입할 수 있어서 그래서 더 좋은 개가 나오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시고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과거에 그 진도 땅에서 1000마리의 개가 있으면은 그 중에 약 한 200마리 안 되는 개가 아주 탄탄한 개가 있는데 그러한 표준들을 토대로 저는 이제 좋은 개를 육성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 제 개도 물론 다 좋은 개가 나오는 건 아니다 그런 말씀을 애견인 분들께 드리고 진돗개는 12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것은 정말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좋은 개가 더 많이 나오고 좀 외형적으로 좀 부족하지만은 그래도 성품은 아주 사람을 잘 따르고 침착온순하고 청결하고 이런 개들이 배출된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그 진돗개를 보호 육성하면서 원칙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무리한 번식을 안 하고 이제 개가 새끼를 출산해서 60일 돼서 분양하면은 한 한 달 반에서 두 달 되면은 또 발정이 옵니다. 그러면 이제 건너뛰면은 한 3개월 후에 발정이 오는데 그 시기에 교배를 하거나 뭐 2년 3년에 한 번씩 이렇게 교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그 모견이 건강하기 때문에 작견들도 잘 나오고 성품도 좋습니다. 물론 저만의 그 여러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그런 원칙을 지켜가면서 제가 애견인분들께 개를 순수 토종진도 개를 제가 보급하고 있다는 말씀을 애견인분들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생애 마지막 한 마리 좋은 개 반려견으로 함께 하고 싶은 분들은 저를 좀 찾아 주시고요. 지금 사정이 안 돼서 조금 뭐 미루고 계신 분들도 뭐 유튜브 좋아요 구독 눌러 주시고 만나서 차 한잔 하시면서 좋은 유대관계를 사전에 맺으시면은 그만큼 제가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건강하시고요, 행복하시고, 예, 고향에서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